안녕하세요. 인천 꿀팁 꿀팁 가이드 정글레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왜 있냐고요? 아니, 러시아 아니에요. 이곳은 인천의 작은 러시아라고 불리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인데요. 제가 이곳에 왜 있냐고요? 1904년 러일 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 자폭한 러시아 전함의 깃발이 되어 한 계기로 이곳에 광장이 생겼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이 인천의 연안 여객 터미널이란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팔미도 상륙 작전을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팔미도의 꿀팁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가볼게요. 팔미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인천 앞바다에 뜬 황금색 물고기를 찾아주세요. 유람선 타고 떠나는 아주 특별한 팔미도 여행. 오늘은 오래오래 숨겨두었던 인천의 보석 같은 섬.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보러 팔미도로 갑니다. 팔미도 유람선을 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죠? 태극기 휘날리는 요 이쁜 멍멍이들은 여기 웬일일까요? 여기 가보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소장용 기념 카드예요. 소장용이니까 요거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팔미도 오늘 유람선 탑승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보니까 다들 강아지, 이거 댕댕이들이랑 같이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오늘 그 2024년도 처음 이제 열리는 행사로 팔미도에 강아지들의 반려견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투어하는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과 유람선을 같이 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은 좋은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인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제 우리 인천 관광공사에서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팔미도에 이렇게 갈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반려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과 전세 유람선으로 해서 팔미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혹시 우리 댕댕이는 몇 마리 정도 탑승하고 우리 견주분들은 몇 분 정도 탑승하실까요? 오늘 탑승하시는 분들은 반려인 분들이 좀 60분이 탑승하실 거고요. 반려견은 약 50마리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와. 아니, 근데 댕댕이 파티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아까 탑승하는 사람들 막 선물도 주고 그러던데 저는 뭐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념카드랑 이제 명찰이랑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같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댕댕이네가 함께하는 팔미도 유람선 투어. 오,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기 오시려면 예약은 꼭 필수가 돼요. 아, 이분들이 모두 반려견과 팔미도 여행 가는 분들이었네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 별이 자두 호두랑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팔미도 가는 댕댕이 유람선 오늘 강아지가 탑승할 수 있다고 펫지고에서 모집하길래 그래서.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우리 댕댕이들이랑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네네, 펫지고를 통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 팔미도 댕댕이 투어를 가시는데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댕댕이하고 유람선 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돌아올 때 그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해? 같이 엄마랑 노을 보는 거. 좋대요, 좋대요. 탑승하기 전에 승선 명단을 작성하신 다음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팔미도 들어가는 건 일반 여객선이 아니라 팔미도 유람선을 탑승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저는 바로 가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여기
이렇게 딱 티켓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1인 1매씩 나눠서 승선을 하고요. 음식물 주류 반입 안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만취자 PD님 괜찮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선박 사정으로 출발 시간이 좀 조정될 수 있다고 해요. 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 아직 탑승 전인데 이게 8m 유람선인가 봐요. 아니 이거 무슨 뭐야 이거 황금 물고기가 이렇게 아이고 약간 신기한데요? 요즘 유람선 너무 독특하고 약간 특별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잠시 후 이 유람선 탑승합니다. 여행이 가장 설레는 순간, 모든 준비를 끝내고 딱 출발하기 직전 바로 이 순간 아니겠어요? 어머나 두 분 너무 스윗하시다. 저기 그 황금 물고기 모자 쓰여진 저 유람선 보이세요? 저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탈 거예요. 저거 타고 저는 이제 8m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정말 번쩍번쩍 눈부신 황금빛 맞네요. 참가자들도 승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유람선 곧 출발합니다. 강아지들이 더 신나 보이는데요.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거 다 아나 봐요.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배에 올라탑니다. 금어, 황금 물고기라 그러지 금어라고 적혀 있네요. 아니 멀리서 볼 땐 잘 몰랐는데 실제로 옆에서 딱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그냥 1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저 이렇게 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귀여운 댕댕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더욱더 좋은데요. 이제 8m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8m 유람선은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날씨와 물때에 따라 출항 일정이 정해진다고요. 가시면 한 50분 정도 타고 갈 겁니다. 속까지 조금만 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일단 선상 안전 수칙 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랭고 우리 친구랑 1층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제가 흥미진진 다시 선장님의 신입니다. 선장님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갈 때 배들이 지나가요. 배들이 큰 배다. 작은 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너울, 파도 때문에 제가 튈란 말이에요. 18초 정도. 우리 둘레 씨도 바깥 풍경이 궁금했나 보네요. 오! 서둘러 전망대 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우와! 바다 냄새! 아니, 바다 냄새도 너무 좋지만 이 바다 바람을 정말 얼마만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탁 트여있는 바다를 보니까 제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뻥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인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오늘 너무 좋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오실 때는 이 바닷바람이 많이 차니까 꼭 걷어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인증샷도 찍어봅니다. 짠! 여러분, 요건 받아오면 요건 필수품인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갈매기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갈매기야, 나 많이 기다렸지? 가볼게요. 요거를 뜯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손만 잠깐만, 이게 약간 살짝 무서운데 이거? 자신만만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 얘들아, 나왔어! 얘네들이 내가 무서워서 안 오나 봐. 지금 이렇게 내가 깡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얘들아 이거 안 얘들아 나 왔어. 얘네 눈 맞으면 똥 싸. 여기 저쪽 저쪽을 보라고. 저쪽 오케이. 아!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얼떨결에 성공한 거 맞죠? 근데 갈매기랑 눈 맞으면 똥 싸요? 아 오케이. 얘들아.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봤으면 됐어요. 갈매기랑 눈을 마주치면 갈매기가 똥을 싼대요. 그래서 눈 안 마주치고, 예, 눈 안 마주치고 하셔야 된대요. 예, 똥을. 재밌는 건 함께 해야죠. 오늘 배운 정보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사진 남기셔야 되니까. 또 사진. 감사합니다. 더 드릴게요. 내가 많이 고프셨죠?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간대요, 얘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눈 마주치면 안 돼요. 맞다! 이분 한 번에 성공했네요. 유람선이 새우과자 하나로 금세 즐거워집니다. 얘는 밀당이야. 아니, 이 갈매기는 밀당의 고수? 또 성공! 평소에 이렇게 댕댕이랑 같이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네. 원래 새로운 것을 워낙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흥미있어 하고 좀 즐기는 것 같아서 자주 데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네. 뭐 평소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산책도 많이 다니고 하겠지만 이렇게 바닷바람을 같이 맞으면서 가니까 어떠세요? 되게 색다르고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맞죠? 좋아한다. 지금. 이거 개껌 아니야, 이거. 오늘 팔비도 가시는데 네. 어떤 게 가장 기대되세요? 그 넓은 대지가 제일 기대돼요. 네. 땅 보러 가시죠. 이제 강아지랑 함께 하는 산책로랑 그다음에 이제 뭐 해변가 산책 이렇게 넓은 대지를 같이 걸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기대가 돼요. 저 멀리 인천시 전경이 보입니다. 꼭 외국의 유명 도시 같죠? 팔미도 유람선 타고 갈 때 놓치면 정말 아쉬운 장면이 있다는데요. 둘레씨, 간식은 그만. 빨리 저기 좀 보라니까요. 인천대교 보이시죠? 아니, 인천대교를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봤지만 이 인천대교 아래를 배를 타고 지나갈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뭔가 딱 장황하게 펼쳐진 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게 뭔가 또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천대교 아래를 통과해서 팔미도로 들어가는 장관을 놓치면 아쉽죠. 조용히 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휴식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팔미도인데요. 아니, 이 팔미도가 숫자 이 8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 팔미도라는 이름이 지어졌대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직접 제가 팔미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팔미도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마치 팔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팔미도에 다가가서 보니 생각보다 더 작고 아담해 보이는데요. 드디어 팔미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09년까지 팔미도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100여 년간 끝에 지금은 개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인천의 정말 보물 같은 섬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허가된 그런 유람선을 통해서만 이 섬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이드와 그리고 해설사를 통해서 여러분 인솔 잘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팔미도를 즐겨볼까요? 팔미도 상륙에 성공했으니 기념사진도 한 장 찍어둬야겠죠? 아니, 지금 우리 댕댕이 친구들 같이 사진 찍고 있는데 바닷바람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런 게 바로 여행의 재미죠. 팔미도 투어,
첫 번째 목적지로 올라갑니다. 눈높이가 한 칸 한 칸 높아질수록 눈앞의 풍경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귀하게 지켜온 기암괴석들도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이렇게 위에서 바닷바람도 탁 맞을 수 있고 인천 전경을 싹 볼 수 있으니까 이 탁 트인 마음에 제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절경입니다. 너무 좋아요. 오르는 길에 만난 작은 쉼터는 누구나 그냥 스치질 못하는 인생샷 명소입니다. 점점 오르는 길이 가팔라지는데요. 모두들 풍경에 빠져 힘든 줄 모르나 봐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루나랑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오셨을 텐데 이 배 타고 오는 동안 좀 루나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도착했을 때 좀 루나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이 배 얘가 차도 잘 타고 뭐 멀미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겁도 없는 편이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아무래도 또 루나를 위해서 이 팔미도에 와주셨지만 우리 견주분께서는 좀 이렇게 같이 오는 또 추억을 만드는 데는 어떤 기분이 좀 드셨을까 궁금해요. 신청하기 잘했다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일단 저도 여행을 오게 된 거니까 또 국내 여행이니까 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잘 한 것 같아요. 여긴 야외 문화 공간인데요. 오르는 길에 지루할 틈 없이 아기자기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 여러분, 척 보고 아셨나요?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1호 등대 팔미도 등대입니다.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인데요. 바다를 비추며 100년간 임무를 수행했던 팔미도 등대는 이젠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서 바다를 향해 서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등대가 바로 팔미도 등대입니다. 팔미도 등대는요, 대한민국 1호 최초의 서양식 등대인데요. 1903년도에 준공돼서 첫 점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팔미도 등대는 정말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된 곳이 바로 팔미도 등대인데요. 불빛을 밝혀서 상륙하는 부대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준 팔미도 등대는 오늘도 표정 없이 바다를 지키는 듯합니다. 또한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유가 더없이 감사합니다. 팔미도가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첫 점령지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연합군 함대가 팔미도 등대가 비추 백기를 따라 인천에 진입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한국 전쟁의 전세를 바꾸게 된 거죠. 팔미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서둘러 다음 코스로 가봅니다. 둘레길인데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산책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레길 안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소사나무인데요. 물론 무럭무럭 예쁘게 잘 자라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은 울창한 숲이 돼서 더욱더 자연과 어우러지는 보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하네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던 시절에 더욱 울창한 숲을 이룬 소사나무 숲 둘레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울창한 숲이라 이거 정말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고 지켜진 숲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잠시 쉬어가 볼게요. 팔미도의 힐링 스폿, 물멍하기 좋은 멋진 명당입니다.
와,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이 파도 소리, 물 소리, 그리고 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들을 들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조용한 섬에서 들을 수 있는 정말 노랫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탁 트인 환경을 보니까요, 제 마음도 역시 이 힐링하는 그 자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팔미도, 바로 소팔미도인데요. 물길이 열리면은 걸어서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길이 조금 안 좋아서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이제 돌아가는 길. 짧지만 강렬했던 팔미도 여행. 우리 참가자들은 어땠을까요? 아, 팔미도 투어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일단은 그 섬 안에 있는 등대 있는 건 처음 봐서 새로웠고요. 근데 그 등대를 보려고 했을 때 많이 올라가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가지고 뿌듯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팔미도 등대에 있는 역사적 의미도 알고 계신가요? 뭐 저희나 최초의 등대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인천 상륙작전? 그때도 뭐 메가더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남고 그 정도는 기억하고 왔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댕댕아, 너도 재밌었니? 너무 예쁜데요. 오늘 어떻게 팔미도 오셨는데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까 뭐 지금 이 유람선 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등대 보는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담긴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의미죠? 네. 또 이제 오랜만에 여기 와서 추억도 만들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값진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댕댕이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함께 하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았고 그 산책하는 경로가 너무 이제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강아지랑 산책하고 다니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려다보는 것도 이제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너무 예뻤어요.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내려갈 때 강아지 꼬리가 엄청 흔들리면서 냄새도 너무 좋았는지 막 맡으면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밝지 않나요? 원래 겁이 엄청 많아서 사람도 싫고 강아지도 싫었는데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 산책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는데요. 이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줄 만큼 멋진 해질녘의 풍경은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와. 팔미도 유람선의 진짜 찐 매력은 바로 이 바다 위에서 보는 저 석양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보석 같은 순간을 만나고 싶다면 이 팔미도 유람선 투어 강력 추천합니다! 인천시의 보석 같은 섬 팔미도에 가보셨나요?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때도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언제든 당신이 가는 길을 반겨줄 등대가 있는 곳, 팔미도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겠어요?